서울에서 다락이라는 문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유정임이라고 합니다. 다락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서점 겸 캐주얼 와인바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서점 공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을 매개로 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문화노마드에서도 저희는 이제 북토크를 기반한 강연이랑 공연을 맡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잘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이번에 강연과 공연을 진행을 했는데, 이 주제 자체가 제가 이 공간을 오픈하면서부터 계속 생각해왔던, 고민해왔던 주제였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잘 사는 법. 일단 저부터도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게 지금 3년 차가 된 지금도 여전히 고민인데, 지금껏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만났던 동네 주민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은 고민을 모두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들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주제를 선택을 했고, 먼저 떠오른 분이 이제 출판사 북노마드를 운영하시는 윤동희 대표님이었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작가님들을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너무 흔쾌히 이보연 작가님과 서하나 번역가님을 또 연결을 해 주셔서 세 분이 같이 하는 토크쇼 형태의 강연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공연 부분에서는 이번 주제와 맞닿아 있는 또 뮤지션을 이제 섭외를 해보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2011년에 유재하 음악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던 분인데, 음악을 놓지 않는 그런 열정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번 주제와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섭외를 하게 됐고요. 주제 자체가 지금의 모든 세대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답이 명확하게 떨어지는 고민도 아니고, 그래서 역시나 인생에 답은 없고 내 삶의 방향은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 속도와 방향 또한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 나를 조금 더 잘 들여다봐야겠구나, 이렇게 먼저 경험했던 분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문화노마드를 함께 하면서 알게 된 건, 이제 저희 공간이 있는 향남은 화성시 안에서도 이제 서남부권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서남부 지역에는 문화 공간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다락이라는 저희 공간이 있는 것 자체로 시민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반겨 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말고도 엄미술관, 그리고 더 헤라 스테이, 네, 이렇게 그 세 공간이 같이 공동으로 기획해서 진행됐던 프로그램인데, 저부터도 화성시가 정말 넓고 그 각 지역마다 정말 매력적인 공간과 그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한 너무나 매력적인 분들이 많구나, 문화노마드 사업이 지속된다면 그런 매력적인 공간 또 사람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그 화성 안에도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사업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